팀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니까 네. 우리가 뭐 다 여러 복합이지 뭐 우리가 재수와 뭐 기쁨과 넋과 네. 흥과 또 홍과 뭐 모든 걸 다 복합해서 하는 건데 네. 그날 그 순간을 위해서 무당이 네. 모든 선생님 모시고 나 혼찬만 네.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밤새워가면서 네. 정말 일품을 가지고 진짜 품새 있는 무당을 갖추기 위해서 네. 그동안에 공부한 거, 노력한 거, 네. 땀 흘린 거, 기쁜 거, 뭐 이런 거, 슬픈 거 다 네. 그날에 내 혼을 다 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내가 내일인데 열심히 안 하면은 어떻게? 그건 물론 다 열심히 이제 다들 선생님들 하시지만 그렇죠. 그 선생님께서 그 품격 있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기법과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나는 네. 빼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. 건성건성 가요. 그럴 거 같으면 못하러 공부해. 어? 그럴 거 같으면 못하러 무당 생활하냐고. 그냥 건성건성 할 것 같으면 그냥 뭐 대강대강 하고 할 것 같으면 무당질을 하지 말아야지.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는 네. 선생님들이 해줘야지. 응? 나보단 연차가 높고 네. 나보단 더 선수인 사람들이 해야지. 네. 근데 내가 아는데 내가 빼먹는 거는 숙제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숙제 안 해갖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. 그럼 어떻게 선생님한테 맞아야지. 혼나야지. 실력님한테 혼나야지. 아는데 안 하는 거는 꿰부리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쉽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데 뭐가 재수가 있고 쉽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왜 진적을 해? 그 굿이라는 게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촬영을 해보고 선생님들마다 다 법이 있겠지만 누가 그러더라? 네. 그 우리 왜 서울 굿은 이 음악을 참 중요시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상 놀 때 네. 조상 놀 때 이제 피리를 불잖아. 네. 근데 나도 순간에 그 말에 동참을 하는 게 피리를 불 때 나가 조상이 지루하잖아. 네. 그러니까 나가. 그러니까 아니 돈을 주고서 조상 이거를 하려고 네. 어? 하는데 왜 요즘은 산 사람을 위해서 굿하는 것 같아? 이러더라고. 네. 그 말이 정답이야. 산 사람을 위해서 굿하는 게 아니잖아. 그 조상을 잘 달래서 네. 한과 홍과 이 넋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굿을 해주는 거잖아. 네. 그래야지 그 보너스가 누구한테 와? 우리들한테 인간들한테 오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배웠을 때 우리가 기묘하게 잘 아는 대로 네. 빼지 않고 해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? 내가 이상한 건가?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선생님을 처음 뵀었을 때는 오해를 했었어요. 왜? 인상 보고 다 그래? 네, 인상 보고 좀 오해를 했었어요. 뭐 그렇죠. 선생님. 상관없어. 오해를 했었어요. 근데 상관없어.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모든 일에 있어서 무당길 뿐만 아니라 이제 1년이 지나고 같은 일을 5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같은 일을 하면 사람은 이제 조금 편한 걸 찾게 되고 그 처음에 시작했던 열정이 어느 정도 좀 식잖아요. 선생님한테 그 식자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? 실령님이지. 실령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거야. 실령님이 안 가르치면은 절대 안 돼. 실령님이 가르치니까 실령님이 부지런하니까 실령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욕심이 있고 근성이 있고 네. 마인드가 있는 거야. 그래서 1분 1초라도 내가 몰라서 못할 때는 그거를 풀어야 돼. 허나 내가 알 때까지는 어? 네. 내가 알 때까지는 내가 열정을 놓치지 않죠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면 나보고 진상이라고 할 수 있어. 아,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잣대로 재는 것처럼 안 가야 되는데 진짜 1mm까지 재서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음식부터 네. 음식부터 귀하면 다 옹치 말하고 네. 근데 음식 모르고 무당질하는 애들 많아. 왜 음식을 놓는지도 모르고 미나리를 뒷전해놓는데 당근 오이를 놓는 사람 왜 놓는 뜻도 우리 신엄마가 답이 우리 신엄마가 옌벤 그래갖고 무슨 무당질해. 그래 그런 자체가 틀려 먹었다라는 거지.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. 지가 굿을 못해. 못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? 공부하는 사람 기립박수 쳐줘야 되거든. 그 사람은 안 자고 안 먹고 차비 벌어가면서 열심히 스승한테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네.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? 아유 우리 영 없는 무당이 어딨어.
영 다 있어. 한마디를 해도 영, 영이 있어. 어떤 말을 해, 무당은. 천지신, 우리 신령님만 대단해. 천지신명은 똑같아. 응? 근데 하는 말들이, 아유, 나는, 응? 영이 최고지. 영이 첫째는 있어야지. 그러나 굿을 할 줄 알아야지. 굿을, 왜 굿을 왜, 왜 시켜, 손님들한테? 잘 얘기하려고 이러고. 아니,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서 굿을 왜 시켜? 알아야지 써먹을 거 아니야. 그런,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, 무당들도. 맞아요, 저도 많이 들었어요. 뭐, 영이 최고. 물론 영이 최고지. 문서는 근데, 중요하지 않다. 어, 그러나 굿, 방법을 알아야지. 이 사람한테 맞춤요, 이 사람한테 맞춤요. 이거를 했을 때 효과가 100%. 이거를 했을 때 되는 거. 안 됐을 때 어떤 방식, 후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. 이런 거 해야지. 그런 거 못하는데 무슨 무당이 자질이 있냐. 노력을 해야지. 그게 어떻게 나와. 열정 아니면 안 나와요. 열정 아니면 안 나. 나도 처음에는 몰라서 깨져보기도 하고 다쳐보기도 하고 혼나보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해보고 안 돼서 속상해서 울어보기도 하고 신령님하고 타투도 벌려봤지. 왜 그러냐고. 근데 그게 세월이 가니까 더 중요하죠. 건성건성 없어요. 내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보면 빡세다고 힘들어해요. 근데 빡세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쉽게 가두려면 내일 오면 안 되지. 내일 오지 말라고 그래요.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열정을 갖고 이제 신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방송을 선생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잖아요. 그 어떤 무당으로 선생님 좀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? 뭐 어떤 무당이 어디 있어요. 뭐 무당이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같이 가는 무당들은 내 주변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.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야.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접은 만큼 나도 더 노력을 해서 더 가져야 되겠다. 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. 순간순간 손님들한테도 내가 더 열정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. 이런 거지. 그리고 무당으로서 뭐 어떻게 더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다. 뭐 이런 거는 신의 뜻이죠. 신령님 뜻이 있는 거야. 나를 만들어주는 거는 신령님의 뜻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숙제를 잘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게 그게 무당으로서 일품 아니겠어요? 무당이란 무당파는 정말 역같을 때가 많아. 왜? 말로써 이걸 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. 그런데 왜 열심히 공부를 하냐? 어? 왜 열심히 무당의 길을 열정을 가지고 가냐? 왜 무당의 길을 남들보다 더 욕심을 내냐? 욕심을 안 내면 내 도둑년 있냐 욕심 내게? 응? 욕심을 안 내면 안 돼. 무당을 게으르면 안 돼. 어떤 무당이 나한테 그러더라. 무당이 영이 있어야지. 그건 맞지. 무당이 춤 잘 치면은 무당이 인정을 안 해줘? 지네들 왜 춤 잘 치는 선생님들을 선별했었어? 왜? 그 사람들 그거 배우려고 노력 많이 했어. 새벽에 일어나서 스승한테 가고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승한테 하나라도 배우려고. 그럼 뭐 문서 주고 뭐 주고 뭐 한다고 다 짓거대지 않거든. 근데 요즘 유튜브 보면서 웃긴 때가 정말 많지. 갑질들 하고 자빠졌네. 이럴 때 많아. 꼴값들 떠내면 무슨 지네들이 연예인이야. 유튜브에 나오면 무슨 뭐 조금 유튜브로 빵 터지면 무슨 대단하게 어머 빠져 봤죠. 큰 선생들은 유튜브 안 해. 정말로 누가 유튜브에 나와. 자기 카메라 들이댈까봐 우리 찍지 마요 이러는데. 응? 근데 꼴값들을 너무 해. 유튜브에 정상적인 거는 난 정확한 걸 좋아해요. 나는요. 내가 모르는 거는 선생들이 조금 해주는 거야. 내가 못한 나보단 더 오래된 선생들이 잡아주는 거야. 근데 뭐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. 무슨 뭐 지네들이 무슨 뭐 방송 매스컴 타고 무슨 뭐 마치 꼴값도 떠는 거지. 난 진짜 그런 거 보면은요.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.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할 때가 정말 많지.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정과 품새와 해야 될 숙제가 죽는 날까지 어떤 노만신이 있어요. 장안에.
그 노만신이 머리가 백발이 됐어요. 10년 전에만 해도 막 갈비를 머리에다 여자고 올리고 대감 놀면서 놀았는데 이제 백발이 되니까 이제 정말 내가 그동안 신령님을 모셔놨던 것도 다 이제는 정리할 시기가 왔거든. 근데 그런 분을 보고서 내가 배운 게 있지. 나도 후회. 저렇게 해야지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공부 안 하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구슬 의뢰를 받아서 구슬 해주냐. 모르는데 그냥 건성건성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왜 선생한테 배워? 배우지 말아야지. 난 그런 게 너무 답답해. 그러면서 자기가 할 줄 모르면서 뭐 어쩌니 저쩌니 입만 뚫려갖고 말하는 자체가 난 너무 이상한 거지.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숙제 내줬어. 숙제 안 하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까이잖아. 혼나자는 미운 밥잖아. 똑같은 거야. 내가 최고의 무당이 되고 싶으려면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.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. 정말 선생님들 오래된 선생님들 보면 정말 무당의 길로 원망도 욕도 후회도 안 해본 선생 없어. 다 그러면서도 신이 끌어주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. 우리는 귀신밥을 먹잖아. 귀신 돈을 가지고 놀잖아. 귀신 돈을 가지고 살잖아.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면 안 돼. 그 귀신의 장난은 어느 때 언제 나를 칠지 모르니까 무당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.